가을 하늘처럼 맑고 푸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답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설교 시작할 때 이런 종류의 인사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인사를 하느냐? 그 핵심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에 이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은혜임을 증명해 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은총이라는 말을 쓰는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은총이라는 말을 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렇게 은총이라는 말을 씁니다. 뭘 쓰셨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미를 조금 더 잘 알고 사용하시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종종 이야기하는 은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헬라어 카리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익숙하리라 믿습니다. 카리스는 몰라도 카리스마는 아시죠? 카리스마가 카리스에서 비롯된 겁니다. 카리스마 하면 굉장히 무겁고 엄숙하고 뭔가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은 어떤 거예요? 공짜로 받는 겁니다.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신앙적인 용어로는 은사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에서 사용할 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런 거를 우리는 통상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은혜를 주시는 이유, 은혜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우심, 특별한 무슨 선물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특권일 수도 있고 특별한 통로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인데 저는 이 은혜를 처음 알 때 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장로교 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출생해서 유아 세례를 받고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장로교인으로 살았습니다. 대단히 엄격한 신앙을 가진 집안이었고 장로교 신앙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도 아마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진짜로 제가 열심히 신앙했는데 그게 뭐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다,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강했는데 어쨌든 주일학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주일을 개근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잘 없는 경우예요. 학교는 개근할 수 있어도 교회까지도 개근한다, 이건 진짜로 제가 이걸 기쁨으로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울 점입니다. 성경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림 성경을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여러 번 성경을 탐독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윤리라는 시간이, 국민윤리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종교개혁 운동, 종교개혁 사상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장로교에는 예정론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정론이 뭐냐 하면 뭐 지금도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교리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일찌감치,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조 이전부터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창조하셨다,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하시고 결정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중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을 자만 예정하신 게 아니고 멸망받을 자도 예정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나는 어느 편일까? 나는 구원되기로 예정되었을까? 멸망되기로 예정되었을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제 어린 마음의 고민이었어요. 너무너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주일학교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분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다. 너는 구원되기로 예정되었음을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런 대답이었어요. 믿고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해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마음에도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가 이런저런 실제로 실행은 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이런저런 다양한 죄악의 꿈들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런 죄를 품고 있고 이런 자리를 늘 그리고 이러는데 내가 과연 구원으로 예정되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 교회에 따르면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는 인간이 어떻게 해도 바꿀 수도 또 없어요. 구원된 사람은 그냥 구원으로, 멸망으로 예정된 사람은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점점 발전해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아도 어차피 구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멸망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래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실제로 예정론에 따르면 멸망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뭔 뜻인지 알지도 못해. 들어가지도 않아요. 전도를 받아도 거부해. 멸망받기로 예정되었으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람은 구원의 길로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제 어린 마음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귀엽게 여기고 예쁘면 구원해주고 뭐 이런 뭐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결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대로 우리는 그냥 마지막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도 너무 엄격했는데 이해도 되지 않고 기쁨도 없으니까 할 수 있으면 내가 대학은 멀리 집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가서 거기에서부터 좀 자유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와서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어느 날 우리 동아리 선배 한 분이 제가 교회 안 다니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같기는 하고 이러니까 자기 교회를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이미 다 정리가 끝난 사람이라고.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감리교회인데 너 같은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가봤어요. 감리교회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가봤더니 진짜로 여러 가지 찬송도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부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적 자유한 공기를 주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감리교회를 제가 선택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지금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가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구원에 대한 궁금증,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다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웨슬리의 표준설교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만 웨슬리의 표준설교에 보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칭의의 은총이고 또 하나는 성화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총, 이게 칭의의 은총이고요. 의롭다 여겨주신 다음에는 그냥 함부로 살지 않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을 싸우면서 분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게 변하는 성화의 은총, 이것을 주셨다고 우리 개신교인들은 다 믿어요. 근데 감리교회에서는 이 하나가 굉장히 색달랐습니다. 선행은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선행은총, 착한 일을 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미리 간다는 선행이에요. 선행 혹은 선제, 미리 있다 이런 뜻으로도 씁니다. 선제은총, 선행은총.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기 이전에 이미 모든 인간에게 주신, 미리 깔아놓으신 은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듣고는 제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구원되기로 예정되었을까,
멸망되기로 예정되었을까? 이게 고민스러웠고 나는 어떻게 하나? 이게 염려스러웠는데 감리교회 오니까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리 은총을 다 주셔서 누구나 다 구원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장로교회, 뭐 지금 장로교회 지도자들은 거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대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누구를 위해 지셨느냐? 바로 구원되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계를 구원할 능력인데 왜 구원되기로 예정된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나? 멸망되기로 예정한 사람들은 뭐냐? 이게 제 고민이었는데 감리교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그래서 인류를 위한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쳤습니다. 진짜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회 교리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거,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이런 거는 불가능해. 개신교회가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다 인정하는 교리 중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올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마치 물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자기 머리채를 잡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나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 외부에서 로프를 던져주거나 누군가 외부에서 튜브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헤엄쳐 들어가서 손을 잡고 끄집어내오거나 하는 이거 외에는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외부로부터 오는 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나도 하나님을 한번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행은총을 듣고 나니까 아 알겠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행은총을 미리 깔아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텐데, 나도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양심에 꺼리낌이 오는 것, 이건 전부 다 선행은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제서야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어져요. 아, 내게 주신 선행은총을 따라서 내가 구원의 길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나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죄인인데도 너는 의로운 편에 세워줄게 해서 의의 명찰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힘들어도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도움을 입고 내 손을 잡고 선한 사람을 살아가라, 선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이게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선행은총, 칭의은총, 성화의 은총, 이게 우리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하늘 가는 길, 구원 얻는 그 기쁨의 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서 생명 끝나는 날까지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이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타락 이야기를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범했기에 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맛봐야 되고 힘들게 노동해야 되고 힘들게 해산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죽자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가 되는데, 그 쫓겨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 아니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닐고 있지만 여전히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잡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들어 올리셔서 구원의 길로 옮겨주신다는 것. 이게 선행 은총이고 이게 칭이고 이게 성화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리교를 통해서 제가 배웠으니 어떻게 이 감리교회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리교의 신학이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감리교의 교단에서 뭐 숱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보면 볼수록 아, 이 교단은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감리교 신학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저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아름다운 진리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이 선행은총, 칭의은총, 성화의 은총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푸실 때, 이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때 통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냥 여기저기 있으니까 너 가져가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일정한 외적인 형식을 담은 통로가 있으니 그 통로를 통해서 이 은총에 접근해서 이 은총을 가져 누리고 이 세상에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거를 은총의 수단이라, 은혜의 수단이라 이런 말로 불렀습니다. 웨슬리가 꼽은 은총에 접근하는 이 수단,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수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세 가지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헌신적으로 활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이 웨슬리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딱 요 세 가지 은총만 통로만 통해서 은총을 베풀지는 않으십니다.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냥 모든 통로를 무시하시고 건져내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냥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흡수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은총에 접근하는 통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애써서 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정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얻어내는 것은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얻을 것이요. 구하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된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총을 얻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신 귀한 지침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끈질기게 하라, 강청하라 그랬습니다. 강청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한밤중에 잠자고 있는 재판관을 깨우는 과부의 심정으로 재판관이 일어나서 그의 손을 들어줄 때까지 기도를 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신 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은혜를 선물로 받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면서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을 탐구하는 것, 그건 아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으신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 설교를 듣는 것도 성경을 탐구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읽은 성경을 삶을 살아가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무슨 뜻일까?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거예요. 요즘 같으면 성경을 필사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분들 많은데 성경을 쓰는 것도 성경을 탐구하는 것에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 말씀일까? 성경 말씀에는 구원으로 가는 진리, 구원으로 가는 GPS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성경이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담겨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이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늘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내 약도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서 승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으니 이 성경을 읽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웨슬리는 이 세상에 정말로 중요한 한 책이 있는데 나는 그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책 안에 하늘 가는 길의 비결이 담겨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이 구원의 정답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의 사회적인 삶, 성화로 이끄는 모든 정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열심히 읽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내가 여기서 뭘 구해야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은혜를 받고 그렇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성경 말씀을 열어보다 보면 은혜를 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옆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 신앙이 아주 강한 지역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쭉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게 어디 있는 이야기냐? 성경에 있는 이야기다. 그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한 이야기가 진짠가 거짓인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책을 열고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레아에서 놀랍게도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도 성경을 권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한 말을 했는데 바로 이 말의 뜻입니다. 마지막 은혜의 수단은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성찬식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에서 그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이라는 게 뭐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게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흡수한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흡수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 내면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로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며 주님이 죽으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오늘 했다고 앞으로 한 10년 동안 안 하고 이럴 게 아니에요. 매번 있을 때마다 성찬에 참여하시고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하기 위한 영적인 에너지를 갖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성찬과 관련해서 웨슬리는 이 성찬은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확증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 고되고 너무 힘겨워서 내 슬픔을 아니 내 기억이 내가 죄를 기억하니까 내 마음속에 슬픔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 무거운 죄짐을 생각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강력한 힘을 원한다. 내게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사람에게도 성찬이 은혜로 나아가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세례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그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에 이르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인들 중에서는,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마음에 새기면 그게 이미 예수님의 몸 아닌가? 말씀이 육신이 된 건데, 육신이 말씀이 된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외적인 형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도나 성경 말씀이나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은총에 도달하도록 약도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징표, 이거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당해서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표류하게 됐습니다. 그는 하늘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난파당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손을 펼쳐주셔서 나를 구해주십시오. 맨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어떤 뗏목이 하나 이렇게 힘겹게 지나가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제 뗏목을 타고 가시죠. 이 사람이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가던 길 가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구원의 손을 펼쳐주십시오. 그리고 맨날 며칠을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아주 작아 보이는 허름한 구명보트 하나가 지나가면서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타시죠.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십시오. 또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허름한 고깃배가 하나 지나가면서 자리가 하나 있는데 혹시 타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기도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대답하죠. 무슨 말이냐? 너 뗏목 못 봤냐? 구명보트 안 보이대? 고깃배도 보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징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통로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수단, 이것을 활용하면서 이것을 영접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정한 대로 나는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은혜를 받아,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약도를 따라서 그렇게 쫓아가셔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을 활용할 때 단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아마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성찬의 분위기가 오늘 우리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은 정말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성찬을 나누는데 모든 사람이 모이면 함께 나누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다고 그래서 혹은 자기가 싸웠다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먹고 자기가 먼저 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러면 성찬이 은혜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때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주신 수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우리 인간의 욕망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그것은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가치와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구원의 약도요, 구원의 길라잡이임을 기억하시고 이 수단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수단, 이 은총의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의 재산을 불리고 우리의 가게를 올리고 우리의 벼슬을 올리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옛다 서비스로 가져라 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본말을 바꾸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이미 구원의 확신을 받았고 그래서 칭의의 은총 속에서 성화의 은총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늘을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선행 은총이 필요하냐? 우리가 범죄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서 걷어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깔아주시는 은총이 있다, 이것을 믿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선행은총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저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 깔린 사람들, 저들은 하나님이 이미 문을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피칸타타 생명플러스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도해요? 내 삶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 사는 꼬라지가 이런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가 뭐라서 그에게 가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3, 40년 내가 설득해봤는데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행은총을 다 깔아놓으셨어요. 밑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가서 그들을 은총의 수단으로 구원하고 전도하고 초대하면 됩니다. 기도해 나오십시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베풀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에 한번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초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일을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으며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기후재난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제야말로 선행은총, 칭의은총, 성화은총에 기대어서 새로운 형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온 인류가 느껴야 되고 우리가 그 선봉에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함께 동행도 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구원의 길로 가십시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인류가 지금 출애굽 은총을 누려야 돼요. 이전에 노예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맨 처음 설교에서 하셨던 주님의 은혜의 해의 은총, 희년의 은총이 모든 인류에게 임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수단, 기도와 말씀과 성찬을 잘 활용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이 가장 복음적인 삶,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내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다 변화되시는 아름다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